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투자론에서 투자분석기법에서 어림셈법 여기까지는 다 하셨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것만 정리하고 금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93페이지 가면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있어요. 3페이지. 이게 조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간단한 어림셈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배운 거는 뭐 기억은 안 나시죠? 지난주에 어림셈법 배웠던 거예요. 현금 흐름 측정한 거 하고. 아, 그러세요? 아, 그래. 예, 그거하고 이제 어림셈법에서 승수법하고 생률법 배우고 예. 그거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가 이제 시험 목차가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여기 있는 요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한 거죠. 근데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하신 거고 영업 현금 흐름에 있는 게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가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서요.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매도액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세전 지분복귀액 또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전 지분복귀액, 여기는 세후 지분복귀액, 여기는 이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이제 세후 현금 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구할 때요. 여기 요 기법을 보게 되면 기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비할인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고요. 여기 할인 기법의 종류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인 기법 종류. 아, 요 이제 할인 기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할인하지 않고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가지고 구해주는 거고, 예, 그 차이거든요. 예. 할인 기법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수 내현 그래가지고 글자를 따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돼요. 근데 이것도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유도하니까 좀 이따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할인 기법은요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을 다 구해야지만 얘들은 구할 수 있고 얘들은 영업 현금 흐름만 구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아, 얘도 별표는 해야 돼요. 일명 DCF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라는 게 할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라는 게 현금 흐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돼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293페이지에 그죠? 찾으셨나요? 자, 그랬을 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여러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얘네는 여기 있는 요 흐름 중에서 이거 기초로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세후 있죠? 요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요. 보유 기간 중에 모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결정한다라고 해놨어요. 그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다시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 및 내부 수익률법 등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거기 수년가법의 순하고 수익성 지수법의 수, 내부 수익률법의 내를 갖다가 빼면 순수 내가 되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요 현이라는 게 뭐냐면 현가 회수 기간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현이라는 거는 현가 회수 기간법에 요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게 시험상에서 가끔씩 요걸 유도해요. 답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제목만 구분할 수 있으셔도 답을 하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건요. 이 세후 소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절차를 보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하는 기법은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얘는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 해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요. 그럼 만약에 한 3년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어요. 한 2천만 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표현상에서 현금 유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유출의 현가 또는 얘를 지분 투자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위에 여기 있는 가유순이 있죠. 요거는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원만 무슨 투자액? 예, 요것만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후 소득을 기초로 하니까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과 총 투자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550만 원, 1210만 원, 1331만 원. 3년 사이에 이렇게. 그랬을 때 할인율을 만약에 몇 프로를 줬다 그러면 10%가 주어졌다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내가 애초에 투자한 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 얘가 550만 원인데 10%잖아요. 그러면 0.1.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럼 1.1로 할인하면은 50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1210만 원인데 할인율이 10%인데 기간이 2년이니까 자승, 그러니까 자승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10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3년 차에 1331만 원인데 얘는 3승이니까 1.331로 할인하면은 얘도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세 개를 합한 것 있죠. 예, 이게 뭐 얘기하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입인데 이거를 이제 무슨 가치로? 예,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종류를 보면 수년가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수익성지수법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자, 일단 여기 먼저 한번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수년가법은요. 얘를 기초로 투자 판단하는데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요.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얘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봤지만 유출의 현가가 2000이었잖아요. 그렇죠? 투자한 돈이. 근데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25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2500에서 2000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500. 그럼 0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100억 투자하면은 최소한 얼마 보시면 투자하시겠어요? 100억 투자한다 가정할 때. 10억이요? 아, 15억이요? 아, 5억에서 10억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거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영가법상에서의 요 500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을 다 충족을 시켜주고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과윤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얘기하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건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요,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얘는 빼서 계산하고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나눠서 계산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출이 얼마냐면 20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입이 2500이잖아요. 그러면 2500을 2000으로 나누면은 얘가 1.25가 나오겠죠. 그럼 1보다 크죠? 네,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내부 수익률을 기초로 판단하는데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요거는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냐면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0, 1이잖아요. 근데 얘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게 작년에도 언급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죠.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지 실현 수익률하고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지문으로 한번 써서 틀리게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가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출이 만약에 얼마면요? 2000이잖아요. 근데 유입도 얼마가 되면? 2000이 되면. 그러면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0일 거 아니에요. 2000에서 2000 빼면. 그 다음에 2000을 2000으로 나누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요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좀 이따 이제 체킹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순현가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순현가법 294페이지에. 자, 순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후 소득이니까 무슨 뭐하고 지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하고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 얘기고요. 즉 순현가법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순현가가 0보다 큰지 여부를 따져서 투자 대상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그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답으로. 순현가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그 문제의 답이었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또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네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요 할인율을 쓰겠죠. 요거를 얘하고 얘는 요구 수익률 써요. 할인율로 뭐를 쓴다?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근데 얘만 할인율로 뭐를 쓰냐면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만. 그리고 거기 이제 디귿에 이렇게 해놨죠.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을 가시게 되면 거기 문장이 빠져 있는데요. 수년가가 0인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라고 해놨죠. 예. 그 리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년가가 0보다 큰 0인 투자안은요 수익성 지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요 이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유출이 2000이고요 유입이 만약에 2000이면 2000에서 2000을 빼게 되면 얘가 0이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그러면 2000을 2000으로 나누면 얘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요. 얘가 0이면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1보다 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투자안일 때? 하나의 투자안일 때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복수의 투자안이 있으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출에서도요 이 표현을 빼고 한번 줘갖고 이신청이 들어가지고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를 제시를 해줘요. 무슨 투자안일 때? 단일 투자안일 때 리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의사결정 기준에 보면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 있고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예, 상호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투자안일 때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고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될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수년가가 가장 큰 걸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일단 그 정도까지 이번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돼 있죠. 자, 295쪽에 맨 상단에 가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거기까지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분수식은 밑에서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을 할 때는 거꾸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분모 분자를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바꿔서.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수년가가 부의 증대의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규모가 크면서 효율이 낮은 투자안의 경우에 수년가는 크지만 수익성 지수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수년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년가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니은을 보시면 수년가하고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수년가법을 기준했을 때요.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자, A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수년가예요. 자 우리가 유입의 현가가 11억이고요. 유출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1억에서 10억 빼면 남는 게 1억이죠. 근데 얘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수년가법을 기준할 때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B는요. 유입의 현가가 101억이고요. 유출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얘는 1억이 나오죠. 역시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자 수년가법을 기준했을 때는요. 둘 다 타당성 있는 투자안이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런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거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거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죠. 근데 그거를 순양가법에서는 구별을 못 해주죠.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조정해 주는 게 이 수익성 지수법의 논리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1이면 얘 1.1 나오겠죠. 근데 얘는 100억인데 들어온 게 101억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1.01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이걸로는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작으니까 뭐가 커요? 수익성 지수가 크죠.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B안보다는 A안이 더 나은 투자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확인이 되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게 그 문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295쪽에 맨 위에 줄 가서 끝으로 가면은 순양가가 부의 증대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그게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을수록 뭐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크다라 그런 거.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냐면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을 체킹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복잡한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고거락도 먼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금씩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출제할 때는요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예전에는 한 25회 때까지는 여기 계산을 하라고도 출제를 막 했었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지양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예, 그런 내용으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순현가하고 0이죠. 네? 0. 수익성 지수 이거 1이죠. 네. 그걸 만들어준 애가 내부 수익률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순영이하고 그죠? 수일이를 잘 아는 거죠. 사람으로. 네, 잘 아는데 순영이는 빼기를 잘하고요. 순영가는 빼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누기를 잘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296조에 가시면 중간에 양가로 6번에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라고 해놨죠. 그렇죠? 29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찾으셨나요? 양가로 6번에 예, 예, 요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순양가법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에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순양가법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것까지만. 순영가법이 뭐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순영이하고 누구를 아는데 수일을 아는데 순영이는 뭐를 잘하고요? 빼기를 잘하고 수일이는 뭐를 잘한다? 나누기를 잘하는데 순영이가 특히 나보다 빼기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순영가법이 뭐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도 좀 싫어하세요. 이쪽도.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면은 일단은 외면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 나올 때 보게 되면 어려운 내용으로 표현은 안 해줘요. 이게 그래서 거기 296쪽에 우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9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99페이지 가시면 거기 예제 하나 들어가 있죠. 29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수년가란 장래 발생한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당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현금 유출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현금 유출이자 요 투자액이잖아요. 예, 투자론에서는 이거를 비용으로 간주해요. 뭐라고 간주한다고요? 이게 비용이고 이게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미래에 발생한 수익은 무슨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4번에 이렇게 해놨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3번에 보면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게 지금 잘 안 하다시면은 기대 수익률하고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뭐가 클 때 투자해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난이도로 줄 때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계산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 그 310페이지 가보시면요. 310페이지 31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문제 1번이 있죠. 1번에 보시면 다음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렇죠? 네. 그러면 2, 3, 4, 5 있죠. 걔네가 순수 내연이잖아요. 뭐 답이 1번이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그 가시면은 3번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에요. 이게 예전에 미래 가치라고 집어넣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겠죠. 그 다음에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5번에 갔더니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그 보시게 되면요. 거기 4번 문제에 또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이. 그러니까 무슨 투자안이라고 줘요? 단일 투자안이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일 투자안이라는 게 빠지면은 그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거기다가 단일 투자안이라고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문제 5번이 있죠.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죠.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그렇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0보다 작게 만들어준 할인율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년금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의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라고 해놨죠.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답을 틀리게 유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시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고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여기 보시면 수익성 지수도 요구 수익률 쓴다고 그랬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만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걔가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을 보시면 5번 문제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라고 해놨죠. 그럼 걔가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문제 우리가 기출 나온 거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은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거 푸시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뭐가 많이 걸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예,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그 314페이지 가보시면요. 문제 8번이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자, 지출이 100만 원, 120, 150, 170 돼 있죠. 유입이 121, 130, 180,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을 10%에서 이거 다 일일이 할인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을 해서 뭐를 하나 잘못 계산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간을 쓴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거기 문제 9번이 있죠. 9번을 가시면은 사업 A를 봐보시면 초기 현금 지출이 3000이죠. 말기 현금 유입이 7490이라고 돼 있죠. 근데 할인율이 7%예요. 그죠? 그러면 7000에 7%면 얼마겠어요? 490이죠. 그럼 걔는 7000이라는 얘기예요. A가. 그 다음에 C번을 가시게 되면 자 3210만 원이죠. 현금 유입이. 그럼 3000에 7%면 210이잖아요. 그럼 걔는 계산 안 해도 30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출제자는 A하고 C는 계산을 안 해도 되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주더라도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순연가도 물어보고 수익성 지수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순연가를 구하고 다시 수익성 지수를 또 도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23페이지에 금융론으로 가보시는 거죠. 여기를 저희가 이거 저기 강의 이렇게 쭉 해보면서 해본 건데 여기 복잡하게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실전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지만은 간단한 애들은 아주 진짜 간단하게 줘요. 이론으로 어렵지 않게 줘요. 이론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해 놓으시면은 익숙해지면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금융론은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금융, 증권, 이렇게 딱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평균적으로 한 네 문항에서 한 다섯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가 보편적으로 한 문항 정도, 많을 때는 한 두 문항까지도 언급이 돼요. 금융론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인강을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을 때는요. 그거를 자꾸 그 파트를 반복해서 봐줘야 돼요. 일단은. 반복해서 보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공개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갖더라도 처리를 일단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 그냥 덮어버리면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금융의 개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게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를 위해서 자금을 융통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하고 주택 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금융에서는 주택 금융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금융에 대한 기능이라고 있어요. 기능은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융자금 3억, 연리 1%, 융자기간 30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택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를 받아서 예, 저 대출 받아서 주택 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택 거래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요. 자가주택의 공급이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시죠? 네, 여기 가입된 사람만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기에 가입을 해야 안 해요? 가입을 한다는 얘기는 저축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청약에 가입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그걸 또 주택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저축 유도하고 주택자금의 조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부는 이거를 매개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거를 확대해서 늘려주면 그만큼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고요. 너무 과열되다 싶으면은 이거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금융에 대한 이 종류를 보게 되면요. 소비자금융하고 공급자금융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주택소비금융이라고 있고요. 주택소비금융의 또 다른 표현을 이걸 수요자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을 이거를 공급자금융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소비자금융 해놓고요. 1번을 보면 주택소비금융이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공급자금융에서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주택소비금융을요. 일반적인 저당대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당대부라는 건요. 부동산 담보대출 있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축대부라는 것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요. 장기 저리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건축대부는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요. 이율도 여기 있는 소비금융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건축대부는요. 일시불로 주진 않아요. 대출 해줄 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택 구입할 때는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파트 건설에 우리가 필요한 기간 그러면 못해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걸리거든요. 근데 공사비를 갖다가 한 50억 되는 돈을 갖다가 일시불로 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융자금을 많이 떠안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부담이 커지겠어요? 그죠? 이자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공정별로 주는 거예요. 대신에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는 좀 큰 편이에요. 이자가 좀 비싼 편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렇죠? 가끔 구분을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한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50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0억이라는 돈을 또 어떻게 조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지분권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주식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누구를 모집하냐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지분금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무슨 형태를 빌려서 주식 형태를 빌려서 이걸 발행을 해서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예,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한 20억 정도 이렇게 조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보유한 이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일본은 또 뭐를 발행해서요? 회사채 있죠. 예, 이거를 발행해서 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말 그대로 투자한 개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나중에 혹시 기업이 잘못돼서 청산 들어가더라도 얘보다는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죠. 여기는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뒤에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다 해갖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요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요. 주식도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에서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요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일단 거기 보시면 324페이지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권을 판매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저당을 설정하거나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무슨 금융? 부채 금융. 여기서의 사채라는 건 회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지분 금융하고 부채 금융에 대한 비교라고 되어 있을 때 수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지분 금융은 수익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데 부채 금융은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투자한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분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부채금융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애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부동산 금융했을 때는 뭐가 대표적이다? 리츠가 그거 밑줄 치는 거예요. 거기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거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있죠. 네, 부동산 투자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요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택저당 채권이 있죠. 예, 이거 운영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나중에 종류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용어 있어요. 용어에서 이제 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만 구별하셔도 돼요. 예. 전체적인 용어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그 보시면은 325쪽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지금 정리해 나가시는 거냐면 단원에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선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나오는 것은 틀리라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의 이론이 요즘은 쉽고 간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용어만 충실히 이해만 돼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난이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걸 봐요. 모의고사를.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느냐라고도 체킹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1차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0번이 학개론이에요. 그리고 41번서부터 80번이 민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으셔도 돼요. 41번부터 민법부터 또 1번부터 푸셔도 돼요. 단 뭐는 지켜줘야 돼요. 시간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룰이라는 거는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개론을 40분에 문제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하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지나면은 여기에다가 5분 정도 플러스 해서 마킹하는 시간까지도 가져보고, 예. 네, 근데 얘도 문제 푸는 시간은 50분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마킹하는 시간 5분까지 해서 얘한테 55분 쓰고 얘한테 45분 써서 끝내줘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뭐냐면 시간 조절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얘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얘를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얘를 풀다가 보니까 또 시간이 부족해서 얘를 다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 배정에 실패하신 분들이 한 7개, 8개를 찍어요. 시간이 없어서. 작년 시험에서도 어떤 수강생분이 결국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마킹을 한 7개 못 했다는 거죠. 결국 답안지 뺏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80문항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마킹을 해서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중간에 뭐 하나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내가 문제 못 푼 문제가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번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중에 확실한 애들이 있죠. 예, 걔들은 마킹을 중간에 해놓는 거예요. 해놓을 때 이 연필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연필로 가로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거 해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해두시면은 크게 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런 게 단련이 좀 많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셨을 때 틀린 거를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모의고사 문제가 그 다 시험하고 이렇게 근접한 건 아닐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틀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죠. 예, 거기는 항상 반복이 돼요.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참 필요해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금융의 위험이라고 그래서요. 채무 불행 위험이라고 있어요. 채무 불행 위험이라는 건요.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 있죠. 돈을 빌려 쓴 사람을 우리가 차입자라고 그래요.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하게끔 가치가 하락할 때 그때 채무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325페이지 있죠. 하단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빌려간 돈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냐 여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를 적용하냐면 이걸 적용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아, 요즘은 조금 더 높여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DSR을 적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의 논리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연 소득 가지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DTI라는 거를 얘를 만약에 40%를 준다는 얘기는요.
요게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 이걸 40% 준다는 얘기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400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융자 규모가 제한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해요.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고 그랬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을 60%를 준다는 얘기는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처하는 게 이 비율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것도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알아주시면 돼요.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조기 상환이에요. 자,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것은요.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있죠. 예,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약정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조기 상환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입자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5.5%의 이자로 빌리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 금리가 4.5%예요. 또는 4.75%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아탈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자들은 이걸 부과해요.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그런데 뭐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죠? 예. 조기상환하는 게 유리하면 차입자는 조기상환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은행에서 금융기관에다 뭐를 권고를 했냐면 수정하라고. 이게 고정금리로 이게 특히 무슨 금리로 대출받을 때 위험하다고 그러냐면요. 고정금리 때인데 변동금리 하에서도 조기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변동금리에서도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하겠죠. 네. 그런데 은행에서는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조기상환 수수료의 크기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변동금리는 걔네는 주기로 이자율을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조기상환 들어오면 수수료는 똑같이 부과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을 아마 이제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금융기관이 그 저당 대부를 실행한 후에 또는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대출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 이자율 이렇게 되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조기 상환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출자들은 이걸 회수 받아가지고 다시 대출해줄 때는 이걸로만 이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네. 그걸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금리로 대출한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게 중요한 거는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면은 내용이 조금씩 간결해져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예,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328페이지에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분할 최정식 상환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 3개죠. 여기는 뭐 매년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해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